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뒤로 제꼈다가 이렇게 제껴주는 제가 붙인 건데 뭐라고 했더라? 재석입니다. 오늘은 비행기에서 허리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제가 몰디브에 왔거든요. 몰디브 오는 동안에 정말 힘들었던 게 있어요. 제가 비행기를 오래 타요. 오래 타다 보니까 아, 허리가 아파집니다. 비행기에 좁은 곳에 계속 앉아 있잖아요. 뭐 넓은 비행기에 누워서 오면 괜찮겠지만 앉아서 오시는 거라면은 계속 앉아 있으면은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허리 쪽에 부담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비행기 내에서 좁은 공간에서 뭔가 운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갖고 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요거 요즘에 많이 팔죠? 많이 팔아요. 뭐냐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있는 이러면 이제 알겠죠? 뭐냐면은 목베개예요. 목베개를 다들 많이 씁니다. 왜냐면 목에 이렇게 하려고 목에 이렇게 감싸잖아요. 목에 이렇게 여행할 때 이러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 목베개가 허리에 굉장히 좋아요. 허리에 배잖아요. 엄청 좋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얘를 앉아 있을 때 엉덩이를 가장 깊숙이 넣어야겠죠. 가장 깊숙이 넣고 딱 바르게 앉아서 이 상태로 오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하면은 체중이 이쪽으로 쏠려요.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이쪽으로 쏠려서 허리에 부담이 되고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은 또 허리가 너무 긴장되고 과하게 긴장되고 해서 저희가 바르게 앉는 거를 얘기해 줬을 때 가슴을 살짝 앞으로 하는 바르게 앉는 동작이 있었잖아요. 그 동작이 허리에 좋은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비행기 오는 동안에 막 한 3, 4시간 막 넘어가면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파져요. 그럴 때 얘를 허리에다가 가볍게 해주는데 위치가 조금 중요해요. 너무 아래쪽에 해주지 마시고 너무 아래쪽에 하면은 이렇게 기대니까 허리가 더 아파질 수 있어요. 밑에만 커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다 하느냐, 배꼽, 본인 배꼽 있죠? 배꼽 라인에서 살짝 더 위에다가 얘를 걸쳐줘요. 예, 살짝 더 위에. 밑에는 보통 사람들이 굴곡이 빠르게 생깁니다. 근데 위쪽에 허리에 3, 4, 5번의 굴곡이 평소에 생기다가 1, 2, 3번 사이에는 굴곡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그 1, 2, 3번 이 갈비뼈 있죠? 어려우면 갈비뼈 만지면 가장 아래쪽 갈비뼈 살짝 뒤에 갔을 때 그쪽 높이에 그 정도에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뭐 감쌀 수 있는 사람들은 감쌀 사람들은 이렇게 안 잠겨지네. 예, 한 번에 잘 안 되네요. 됐다. 이렇게 감싸도 되고 감싸면 뭐 움직여도 괜찮겠죠. 너무 좋아. 진짜 목베개를 잘 만들었어요. 아이고 모기다. 모기가 죽었어. 예, 모기가 있어요. 여기가 수풀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가지고 뭐가 있네. 무섭네. 여기가 벌이 굉장히 많아요. 몰디브가 벌이 많네요. 아무튼 여기에 허리에다가 얘를 해서 이게 말랑한 것들 이렇게 살짝 뒤로 모아놔서 허리에 딱 붙여놓습니다. 허리에 붙여놓고 이렇게 있는데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밀어서 엉덩이 의자 끝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끝으로 가고 허리가 살짝 얘 때문에 뜨겠죠. 그리고 어깨가 가볍게 최대한 뒤로 붙여가지고 뒤로 붙여서 목은 가볍게 목베개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목베개도 할 수 있으면은 가볍게 해서 시선이 살짝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시선이 숙여져 있으면은 바닥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잖아요. 숙여져 있으면은 또 체중이 목에 무게가 또 일로 쏠려요. 그러면 또 어깨랑 목이 아파지니까 살짝 뒤로 젖혀주세요. 살짝 뒤로 젖힌 상태로 기대면 좋습니다. 본인이 키가 잘 맞아가지고 의자의 머리 쪽이 살짝 걸린다 싶으면 그렇게 기대가지고 제껴주시고 그리고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목베개 아니면 작은 배 같은 거 살짝 놓고 이렇게 받쳐주시고 하면은 굴곡이 목에서 한번 생겼다가 등은 벽에 닿아야 돼요. 등은 의자에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서 굴곡이 생기고 엉덩이 끝이 그러니까 의자 끝에 닿는 부위가 두 군데예요. 엉덩이 끝쪽 부분과 그리고 등 어깨 쪽 이쪽 라인이 등에 닿게 그리고 허리랑 목은 살짝 뜨게 해서 S자가 굴곡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장기간 오더라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얘를 가볍게 왔다 갔다 얘 빼고서는 이거 살짝 빼볼게요. 얘 끼고 있어서 운동이 안 되네. 예, 얘를 빼고 허리를 이제 끝에서 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건데 발도 얘도 이렇게 오픈했다가 나갔다가 앞에서 보여드릴까요? 얘를 돌려요. 이렇게 살짝 작은 범위로 발끝을 살짝 돌려주면서 제꼈다가 나왔다가 발이 바깥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살짝 돌렸다가 놨다가 돌렸다가 놨다 할 때 허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가슴이 나오게 가슴이 말리게 허리를 움직이기보다는 가슴을 이용해 가지고 움직여 주세요. 허리 위쪽 같이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근육이 쥐라 펴락 되면서 엉덩이 근육이랑 같이 예, 사용이 되면은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통증이 많이 가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좀 장기간 비행을 앉아있더라도 허리가 좀 괜찮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디 멀리 갔을 때 비행기 타거나 차 많이 오래 탔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허리 안 아프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괜찮으시면 주위 분들께 공유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모두 안녕 건강하세요. 안녕.